봄은 또다시 갑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를 모아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봄. 네. 그렇습니다. 봄이 이제 봄이 아주... 가고 있죠? 벌써 봄이 가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왜냐면 다다음 주면 이제 온도가 이제 곧 다 벗어야 되는 온도가 그렇죠. 네. 되기 시작하죠. 너무 짧아요. 너무 짧고. 너무 짧아. 짧아도 너무 짧아. 봄이 딱 한 달 정도인 것 같아요. 그 맞아요. 진짜 지금 저희가 오늘 촬영하는 날이 4월 4일인데 지금은 좋아. 지금은 좋죠. 지금은 좋아요. 딱 좋은 이제 봄이라고 우리가 할 만한 게 한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 그렇죠. 한 3월 20일부터 4월 20일 한 이 정도까지가 정말 완연한 봄. 근데 이제 그렇죠. 5월만 돼도 더워요. 맞아요. 이제는 이제 5월 되면 초여름 느낌이 좀 나죠. 맞아요. 그리고 3월 초까지도 계속 좀 춥고 그래서 맞아요. 진짜로 봄이라고 우리가 할 만한 거는 3월 말에서 4월 말 맞아요. 정도까지가 이제 이번 주쯤이면 아마 목련이 다 떨어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서울에 목련이 떨어질 거고 다음 주면 벚꽃도. 이제 벚이 만개할 거고 네, 그리고 네. 벚꽃도 이제 지고 나면 이제 봄 간 느낌이 되는 끝났죠, 거죠. 끝났죠 이제 네. 그러면 지금 제주도는 이미 벚꽃이 만개 그렇죠, 떨어지기 만개. 시작했고 그렇죠. 이제 서울은 올라오기 시작하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은 봄을 최대한 만끽하시고 그렇죠. 진짜 봄이든 가을이든 제일 우리가 날씨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시절이 점점점 짧아지고 있죠. 너무 짧아. 점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리고 좀 좋은 건 뭐냐면 그래도 좋은 건 미세먼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그건 뭐 그나마 다행이죠. 그리고 다들 마스크 쓰고 다닌다는 거. 맞아요. 네. 그건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게 지금 예전에는 사계절이었다면은 지금은 여름과 겨울의 그냥 트랜지션 같은 느낌이라.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잠깐의 그 페이드 크로스페이드를 어떻게든 즐겨야 하는 뭐 그런 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봄은 봄 아무리 짧아도 최대한 즐기고 만끽하시고 그럼요. 그리고 또 올해 미친 듯이 또 더워질 여름을 잘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봄은 오고 또 갑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TA 또 다양한 오랜만에. 네 옵션의 TA들이 있는데 저희가 트랜스 어쿠스틱 처음 했을 때 그 충격은 아직도 맞아요. 야 이거는 너무 신선하다. 이건 뭐라 그래야 될까? 야마하에서 늘 뭔가 재미있는 시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도들과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악기 산업의 어떤 그런 기술의 진일보에 그렇죠. 확실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너무 혁신적인 기술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좀 익숙해졌고 야마하뿐만 아니고 다른 브랜드에서도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걸 보면서 아 이게 확실히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긴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때 저희가 그래서 그 TA가 처음 나왔을 때 트랜스 어쿠스틱 처음 나왔을 때 저기 막 다른 매장들 가갖고 시연도 오프라인 시연 행사도 되게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맞아요. 그거를 가서 좀 직접 많이 가가지고 좀, 맞아요.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시연회나 행사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것도 벌써 4년 전 오래전 얘기예요. 네, 그게 벌써 그렇게 됐더라고요. 저희가 제일 처음 했었던 게 LLTA였고요. LLTA를 했을 때 명호 씨는 대세가 되는 그날까지 저는 목에다 이렇게 앞전소자 붙여서 그렇지. 트랜스 보이스 하게 해달라고 트랜스 보이스 부탁드립니다. 해서 8.5, 8.5 이렇게 점수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나왔을 때 저희가 이제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FSTA 이런 거 나왔을 때 짬뽕과 짜장은 취향 차이, 컴팩트한 사이즈를 좋아하신다면 뭐 이렇게 드렸고 그 다음에 FGTA 같은 경우에는 낮은 가격대에 장난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뭐 배꼽이 배를 넘진 않았다. 자 그래서 FG하고 FS는 원래 컷어웨이 버전이 출시가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랑 마찬가지로 FG랑 FS가 이제 웨스턴 바디인데 거기에다가 컷어웨이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또 점점 피지컬이 작아지니까 좀 리스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컷어웨이 버전을 이렇게 출시한 걸로 봐서는 이제 뭐 울림을 잡아내는 거에 있어서 할 수 기술이 있다? 그렇죠. 4년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이 발전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트랜스 어쿠스틱도 최근에 전반적으로 가격대가 뭐 어느 브랜드 할 것 없이 다 네, 오르고 다 있기 올랐죠. 때문에 약간씩의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스펙 살펴볼게요. FGCTA입니다. FGTA, FSTA 저희가 방금 전에 했던 거 말씀드렸었죠. 2018년이었고요. 이제 4년이 지나서 컷어웨이 버전입니다. FGCTA 864,000원, Made in China입니다. 전장은 103cm, 무게는 2.32kg, 두께는 104mm. 구프레 뒤뜰레는 78mm. 쉐입은 트레디셔널 웨스턴 컷어웨이 쉐입이고요. 솔리드 스프루스탑이 올라가 있습니다. 마호가니 축구판에 글로스 피니쉬 바디에 들어가 있고요. 4개는 매트 피니쉬네요. 넥은 나토넥. 헤드머신은 다이캐스트 크롬 헤드머신. 앞으로 돌아와서 유레아 너트에 43mm 너트너비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공률 반지름, 지판목재는 로즈우드고 지판공률 반지름은 400mm.
스케일 길이 650mm, 프렛은 20프렛은, 프리앰프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트랜스 어쿠스틱 시스템 70 TA입니다. 브릿지 로즈우드.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기본 네. 사운드 먼저 듣겠습니다. 네, 통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야마하 특유의 마호가니 사운드죠. 그렇죠. 네. 그런 사운드죠. E 가볼게요. 확실히 그 스트럼에 딱 좋은 맞아요. 그런 사운드죠. 이 그죠? 야마하의 그 레드 시리즈의 이미지 때문에 그런지 야마하의 마호가니 사운드는 약간 그 붉은기가 살짝 도는 느낌이에요. 잘 말린 홍고추 같은 느낌 나요. 그죠? 스트럼하기에 되게 좋아요. 네, 정말 좋은 사운드입니다. 그런 사운드입니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가을가을해 이렇게 봄날이 간단데 봄날이 가니까 이제 가을이, 가을이 되는 거지. 소리 좋아요. 기본 소리 자체가 좋죠. 자, 여기서 이제 트랜스 어쿠스틱 들어가 볼게요. 스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홀 만 넣었어요 지금 홀. 어야. 홀. 여전히 신기해. 이걸 일반에서 홀이 좀 많나? 자, 일반적인 거에서 쳐볼게요. 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사운드가 나오네요. 신기하죠? 홀에다가 코러스 살짝 묻혀가지고 알페지오 한번 해볼게요. 좋네요. 네. 그 어차피 이게 뭐 사이즈 자체가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드레드너 사이즈와 같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딱히 뭐 울림이 모자란다 이런 느낌은 원래 애초부터 없었는데 맞아요. 네. 그동안 이제 그 밸런스 패치도 잘 되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사운드가 되게 안정화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좋아요. 뭐 여전히 신기해요. 자, 그러면은 그 스트로크를 하는데 홀 리버브를 최대한으로 놓고 한번 해 볼게요. 코러스 빼고 홀 리버브만 최대. 좋아요. 요거를 빠른 노래 말고 이렇게 홀이 많으니까 네네. 어때요? 어우 좋아요. 자, 앰프를 넣은 상태에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스트럼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약간 레드의 급에 코멘 살짝 들어있는 것 같은 있어요. 느낌이죠. 네. 좋아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앰프 밸런스는
무난하네요. 네. 그죠? 이 근데 그 뭐랄까 저게 조금 뭐 힘이 안 딸려요. 소리가 되게 그죠? 그 힘 좋죠? 그 원래 통소리에 비해서 좀 더 좀 더 뭐랄까 좀 심플하고 강하게 나오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앰프에서 원래 거보다 앰프 톤이 뭐 더 막 배음이 많고 이런 느낌은 아니고 좀 심플하면서 힘이 있는 느낌으로 가는 맞아요. 것 같고요. 이게 좀 차이가 저기서 트랜스 어쿠스틱을 썼을 때는 원래 갖고 있는 사운드가 좀 더 이렇게 샤랄라해지는 느낌이고 앰프에다 꽂았을 때는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맞아요. 네, 좀 담백해지는 느낌이 드네요. 네. 자, 이 상태에서는 이거 그 트랜스 어쿠스틱을 키고 끄고 할 필요가 없고요. 꽂은 상태에서 바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습니다.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건 광수 들려드리겠습니다. 광수, 알겠습니다. 광수 들을 때는 저희가 뭐 트랜스 어쿠스틱 사운드 따로 없이 그냥 네. 일반 기타 리뷰하는 것처럼 앰프 사운드와 기본 마이킹 사운드 섞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광수 듣고 왔고요. 자, 바로 명호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컷어웨이가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음선실이 있거나 또는 뭔가 트랜스 어쿠스틱에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기술에 진일보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컷어웨이도 음선실 없다 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중견이 된 트랜스 어쿠스틱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중견이야? 중견이 되었지. 이제 5년이 됐으니까. 그럼 우린 뭐야?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없이 사운드 25,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5, 해서 총점 73점. 저는 사운드 25, 가성비 16, 편의성 18, 디자인 15, 해서 총점 74점, 73.5. 이런 것들은 파리가 좋네요.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유저빌리티의 그 편의성 쪽에서 이 트랜스 어쿠스틱이 가지는 그 편의성과 범용성, 활용도는 상당하다고 맞아요. 생각하는 데다가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또 안정화가 되었기 때문에 진짜로 이거는 좀 그 유저빌리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각이 줬어요. 듭니다. 그래서 지금 딱 하나 차이 나는 게 2516-1715, 2516-1815인데 네, 둘 다 어쨌든 고득점이 나왔어요. 유저빌리티가 73, 74, 73.5 점수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했었던 스쿼드로 했었던 티 중에서는 지금 제일 점수가 잘 나왔어요. 보통 뭐 C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운드 점수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낮은 점수였기 때문에 고득점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지금 이 FGC PA는 70점대 중반까지 갔습니다. 자, 이것도 저희가 새로 나온 트랜스 어쿠스틱들도 나오는 대로 계속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콜트 어쿠스틱 기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콜트에서 약간 늘 완전 저가 아니면 완전 고가에서 좀 두각을 나타냈던 콜트가 이제 약간 중고가 시장에 살짝 뭔가 발을 들이기 발을 들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이렇게 점점 스며드는 것 같은 스며드는 느낌이에요. 느낌. 2022 콜트 플로우 시리즈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대 초반, 129만 원.
이제 요 가격대는 이제 야마하가 거의 뭐 그렇죠. 꽉 잡고 있는 맞아요. 가격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 과연 콜테 출사표는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었는지 다음 시간에 플로우 시리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